자, 괄호 5번. 이제 건축으로 갑니다. 건축. 뭔가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걸 건축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 종류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각각의 신축부터 갑니다. 신축. 정의는 너무 쉬우니까 안 나와요. 세로울 신자죠. 세로울 신자.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 땅에 새로 건축물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신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증축 갑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또는 증수 그리고 높이 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네 가지를 증가시키는 것.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자, 높이는 정의가 따로 없고요. 높이는 그냥 높이고, 층수는 층 하나하나 층수를 센 거죠. 건축 면적, 뒤쪽에 이제 이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각각의 건물의 제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도 나중에 뒤쪽에 시험에 나오니까 요네 가지가 증가하는 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축. 개축하고 재축은 라이벌입니다. 얘네들은 라이벌이에요. 개축이나 재축은,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가 증가되는 건데, 개축이나 재축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 내 맘대로 부시는 거죠. 내 맘대로 부시고, 대진의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이하죠, 이하. 이하입니다. 동일한 규모 이하. 이게 늘어나면 증축. 그거보다 안 늘어나면 개축 아니면 재축. 근데 개축은 내 맘대로 철거. 재축은요, 천재지면, 재해에 의해서 멸실이 된다. 멸실이 된다는 게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와서 부셔지게 된 거, 또는 손상을 입는 거. 그게 바로 멸실입니다. 그렇게 뭔가 재해나 재변, 천재지변, 요 재자가 들어가니까 그땐 재축입니다. 내 맘대로 그냥 맘대로 부시는 거 개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이내, 이하에서 하는 거죠.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 그대로 동일한 대지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옮기는 게 이전. 부속 건축물은 부속 용도의 건축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대수선 갑니다. 말 그대로 수선. 수선이라는 건 고치는 걸 얘기하죠. 왕창 고치는 거. 그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수선은 항상 삼하고 친해요. 왜냐하면 대수선이 글자 수가 세 개잖아요. 세 글자니까 삼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삼하고 친하죠. 기둥보, 기둥틀, 지붕틀, 이런 거다세개 이상. 그리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가구 간 경계벽, 세대 간 경계벽. 을 증설 또는 해체. 그리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요거는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역시 30제곱미터 이상. 33개 30. 그리고 가구나 세대 간 경계벽. 얘가 전부 대수선. 왕창 수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괄호 7번. 리모델링 갑니다. 리모델링. 건물이 노후화됐어요. 그리고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왕창 고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개축하고 라이벌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재축 있죠, 재축. 천재지변이나 재해, 재자가 들어가는 거, 멸실된 거, 개축은 내 맘대로 부시는 거. 이거는 재축은 리모델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증축, 개축. 요거 두 개만, 세 개만 들어가고 재축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도로 갑니다.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폭은요, 항상 기본이 너비 4m 이상이 기본이에요. 너비 4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뭐, 특수한 경우는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 4m 이상과 막다른 도로의 너비, 요게 나오죠. 막다른 도로, 골목길이죠. 자, 여기는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파란색은 자동차가 다니는 굉장히 큰 도로. 여기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 골목길이 요 빨간색에 지금 빗금 이렇게 해칭이 돼 있죠. 요 빨간색의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길이를 잰 거죠.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게 10m 미만이냐, 35m 미만이냐, 35m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 도로의 골목길의 폭 너비가 2m, 3m, 6m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괄호 안에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 지역은 4m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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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것만 계산을 하시고 2 곱하기 3은 6 요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